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9초 여러 가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저번 강의에 이어서 초음파 사이트를 알려드렸는데, 이번 강의 때는 해부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쳐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에다가 검색하시면은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복부 공부할 때는 이런 다이어그램 같은 거를 많이 참고하게 돼요. 해부학적인 부분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사이트는 무료는 아니고요.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8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따로 해부학 책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하게 돼요. 해부학책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1년 정도 꾸준하게 볼수 있고, 그 원하는 부분 골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아나토미만 부각되게 할수 있고요. 전체 다 없앤 다음에, 뭐간 쪽, 위장 쪽만 보고 싶다, 리버만 보고 싶다, 선택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해부학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따로 교재를 구매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까먹을 때마다 열어서 볼수 있는 그 인터넷 사이트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아나토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